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손을 흔들었고요.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트랩을 밟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내려오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네, 멜라니아 여사 항상 뭐 동행할 때 보면은 이 패션도 굉장히 뭐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항상 외국에 나갈 때마다 아주 독특한 그런 패션 주목을 그런데 오늘 한국 같은 경우는 과거 예. 멜라니아 여사의 네. 패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지금 선글라스에 완전히 검정색으로 저렇게 한 경우는 처음 본것 같습니다. 예. 국내외 지금 그런 경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사열하고 있는 의장대 사이를 걸어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잠시 후면 이제 예포가 발사됩니까? 오 대사님? 네, 아마 이제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예포 예. 발사가 있을 겁니다. 국빈 방문이니까 좀 예. 검은색으로 이렇게 정복을 입었다 뭐 이런 표시가 아닐까 저는 추정을 아하, 해봅니다. 예. 해외 언론을 보면 멜라니 여사가 과거의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 네. 여사를 이렇게 이미지를 좀 예. 벤치마킹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까 이제 있거든요. 선글라스 썼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네. 인사할 때는 선글라스를 벗고 이렇게 일일이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근데 과거에 그 재클린 케네디 여사가 그 선글라스에 지금 검은 옷을 좀 많이 입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상당히 좀 유사한데 상당히 좀 강렬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예,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접을 나온 관계자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아, 금방. 그렇죠. 예. 지금 태극기와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그런 모습도 보고 계신데요. 예포는 언제 발사됩니까? 우대사님. 글쎄요, 제가 지금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자, 지금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환영을 받았고요. 캠프 험프리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헬기로 지금 갈지 차량으로 이동할지 이것도 관심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화면을 따라가다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포 발사는 아마 청와대 행사를 할 때, 예, 이번에 할 그렇게 것 알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하기로 거기서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긴 지금 행사가 없고, 네. 그냥 헬기를 바로 타시니까, 청와대에 도착했을 때, 거기 이제 행사가 있죠. 거기도. 아마 지금 마린원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고 아마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타는 모습 보였는데 이 마린원이 위장용까지 보통 두 대가 들어온다면서요? 예, 그렇긴 합니다. 예.